재미있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중에 하나가 또 나무위키죠. 여러분들도 나무위키 자주 이용하시죠. 우리의 지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재미있는 기사들이라든가 어떤 정보들이 많으니까 혹시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으면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나무위키에 보면 드래곤볼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드래곤볼의 뭐 손오공, 손오반 뭐 이런 뭐 여러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기도 글자 크기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을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라인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편집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글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형식도 역시 다 포맷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편집 부분 있죠. 여기를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글자들 사이에 다양한 기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재 배경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equal 기호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글자가 좀 작은가요? 좀 키워볼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링크 있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하이퍼링크를 표현하는 나무위키의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을 기호로서 표현하는 거죠. 기호로서 어떻게 보일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나오게끔 어떻게 밑줄이 있게끔 링크가 있게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포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들은 나무위키의 방식이었고 나무위키의 방식은 웹 표준 방식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표준적인 방식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단락, 패러그래프를 만들어주고 패러그래프 속에다가 첫 번째를 우리가 한번 B를 해보죠. B는 볼드의 약자입니다. 볼드. 볼드는 두꺼운, 두껍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스트롱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말인데 역시도 이것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볼드와 스트롱은 그 차이가 없습니다. I는 이게 이탈릭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져서 글자가 표현되는 거죠. 오른쪽 화면에 다 표현되고 있는 것들 보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저는 줄을 바꾸고 있지만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화면에는 줄 바꿈이 없어요. 줄 바꿈을 하려면은 줄을 바꾸라는 명령을 줘야 돼요. BR이죠, 그죠? BR. BR을 주게 되면은 줄 바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에 앰프 EM은 emphasized text예요. emphasized text. 이거는 강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탈릭체로 표현이 됩니다. 마크도 있죠? 마크드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인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색상으로 표현을 바꿔 줄 수도 있어요. 스몰은 죄송합니다. 스몰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가 작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딜은 딜리트란 뜻이에요. 딜리트는 취소선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인스는 인서티드 텍스트인데 밑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서티드. 그렇죠? 밑줄이 들어가고. 다음에 서버와 슈프가 있는데 서버는 밑첨자, 아래첨자를 말합니다. 아래첨자, 서버. 이게 뭐의 역자든가요? 모르겠다. 자, 슈퍼는 위첨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